안녕하세요. 2021년 2월 3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85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는 큰 그릇의 인격을 가질 수 없듯이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듯 담을 수 있는 행복도 크고 작아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서울은 많은 눈을 예보하고 있죠. 네, 출퇴근길에 더욱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술이야, 싸이가 불러줍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 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 적인 느낌, 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지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풀린다. 우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윤너와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 하늘을 날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 예술이야,
오늘 사랑채 85화 초대 손님은요, 전 법조인으로 관련 재판 등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전직 판사이시며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21대 검천구 최기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네, 사랑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에는 한영진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국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본인 소개와 또 검천 구민들에게 인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윤명숙 대표님, 한영진 PD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 금천구 국회의원이자 시흥 5동 주민 최기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20년 동안 몸담았던 판사의 법복을 벗으시고요. 작년 2020년 정치인의 첫 행보를 검천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또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에 대한 목표, 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시다시피 판사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변화무쌍한 21세기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요구와 어려움을 법정의 법대위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높고 새로워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추격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맞게 법률을 정확히 잘 만들고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은 고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특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가슴에 품었던 소명이자 책무라고 한다면 국민이 중심인 사법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는 사법개혁, 그리고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체도를 꼭 구현하고 싶습니다. 네. 검천구민들이 우리 최기상 국회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원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검천구 방범 취약 지역에 안전 CCTV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검천의 수건 사업과 또 4년 동안 검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현안과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종합병원 건립, 신안산선 조기 완공, 공군부대 이전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대형 종합병원 복합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시의무를 통과했고요. 금천구청역 출입 통로 신설을 위한 2021년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천은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난곡선 경전철의 금천구청역으로의 연장, 네. 그리고 금천구청역 등 지하철 역사의 복합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의 독산역 연장 등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m 도로 좌우 개발이나 네.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차분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와 관내 학교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예산도 확보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요. 네. 이처럼 굵직한 사업 외에도 금천 주민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민생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생활정책 이런 걸 굉장히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아마 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난해 11월에 쿠키뉴스가 뽑은 2020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 또 SNS 기자단의 아름다운 말 선풀상 수상자 이렇게 선정이 되셨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늦게나마 축하를 드려봅니다. 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헌법 지킴이 사법개혁 필로 비로소 네,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게 어떤 그 말들인지
있는지 네, 어이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의원이 된 후 첫 번째 치른 국정감사라 걱정도 컸는데요. 의미 있는 상들을 받게 돼서 감회도 남다릅니다. 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때 제가 그 피감기관들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네. 공수처의 출범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굵직한 사법개혁 이슈 못지않게 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그리고 헌법 위반과 같은 평범한 국민들께 절실한 문제들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한 점을 네.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재난으로 정말 1년 뭐 조금만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게 1년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래서 거리두기로 이번 구정까지도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지금 5인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주민들 많이 만나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는 그 금천군의 전철역에서 네. 아침 출근길에 나서시는 주민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네. 제설작업 등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도 전하고 네. 응원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때때로는 그 초등학교나 그다음 장애인 복지정책 등 간담회에 네. 참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그 금천 구민문화체육센터나 금천구 체육회, 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 방문하기도 했고요. 네. 노인정에 방문해서 주거와 교통 등 여러 현안도 논의하고 민원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 마음만큼 주민분들을 더 많이 네. 뵙지를 못해서 많이 아쉽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주민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카오 네.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의정활동도 알리고 네.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금천 주민분들만을 위한 금천 기상밴드도 운영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가끔 직접 들어가서 네. 소소하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네. 주민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천에는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는 공동체 단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 주민들끼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각자의 어떤 소질이나 또 궁금해하는 분야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소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천구가 좀 많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금천에서 1년여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 뭐 활동하신 거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활동과 이렇게 금천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소회 이런 것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아직은 얼마 안 된 기간입니다만 네. 네, 제가 그 법정에서는 법대가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높은 법대 위에서 벗어나서 네. 금천 곳곳에서 주민분들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말씀이 무척 소중합니다. 네. 올해도 더 많은 주민분들을 뵙고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평소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을 네. 먼저 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 새 봄에 맞추어서 네. 주민분들 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이 서시기까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도움으로 고마운 분들도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 방송을 통해서 좀 고마운 마음도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당연하게도 네. 우리 금천 주민분들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작년 선거 유세 때 네네. 길에 버려진 채 명함을 정성스럽게 주워 모아서 여러 차례 가져다 주신 분께 너무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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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도 그 올해 1월 달에 추운 날씨에 네. 지하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커피도 갖다 주시면 응원해 주신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에서 여러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께 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천구 지역위원회에서 네. 같이 일하고 계시는 당원분들이나 고문님들께도 네.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1부 어이님이 좋아하는 신청 음악 저희 청해 듣고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다시 오죠.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명숙의 사랑채 85화 금천구 최기상 국회의원의 유쾌 상쾌한 인생 스토리 2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2부는 조금 이렇게 성격을 달리해서 소소한 인생 이야기로 네,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릴 적 고향 이야기 또 유년 시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삼형제 장남인데요. 아, 그래요? 아버지께서 철도 네. 공무원으로 일을 하셔서 네, 어릴 적에 광주, 순천, 목포 등에서 계속 네. 이사를 다니며 네. 그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남동생 두 명이 연년생으로 연달아 태어나서 네. 어머니께서 삼형제를 키우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셨을 것 같다. 6살 무렵에 이제 영암 고향에 가서 할머니와 그때 결혼을 안 하셨던 막내 고모와 살면서 네. 시골 생활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후로는 이제 전라남도 나주시라는 곳에 초등학교 입학을 네. 해서 네.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아, 네. 다녔고 그러셨군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광주 광역시로 전학을 와서 네.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서울에 오신 거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나오신 걸로 아는데 청소년에는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 지금 판사 20년을 하셨는데 그런 꿈이나 취미가 있으셨는지요? 나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닐 때까지는 네. 그때는 실은 모두 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되게 평화로웠던 시절이어서 떠올리면 따스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이제 광주로 이제 전학을 와서 다니다 보는데 네. 제가 뭐 다른 재주는 없었고 아, 그래요? 뭐 다행히 학교 시험을 좀 잘 보는 편이었기 때문에 네. 주위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아, 나중에 판사나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그래요? 막연하게 꿈을 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정치인이 되었으니까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네.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꿈을 더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 축구나 농구, 탁구 등 네. 이게 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네.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되게 즐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공부만 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운동도 즐겨 하셨군요.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사법고시를 보게 된 그런 동기와 또 첫 재판 때의 소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본 이유는 네. 당시에 그 어려웠던 정치 사회적인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무렵에 지금은 네. 고인이 되신 조영래 변호사님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이신 김선수 변호사님 등 소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네. 변호사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인권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일단 사법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진로가 좀 바뀌어서 판사로서 처음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1999년 4월 달에 네네. 판사가 돼서 첫 재판에 네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소위 민사 네. 재판에 합의부에서 네. 막내 판사였는데요. 네. 당시까지는 일종의 서류 재판이라고 그래서 재판이 그쵸. 1분, 2분 만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쉬움이 컸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그렇지만 그 법정이 엄숙하고 절도가 있으면서도 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진행이 되는 것도 놀랐고요. 네. 특히 저희 재판부의 재판장께서 숙련되게 진행하는 것에 감탄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희 얘기지만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아기를 뱃속에 지금 9개월째거든요. 그래서 태명을 지어보라 하니까 판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검이가 뭐냐니까 커서 판사나 검사가 되라고 태명을 판검으로 했대요. 아, 자기는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놓고 아들한테는 판사 검사 되라고 했대서 한바탕 웃었는데 그 시골에서 정말 서울 가셔가지고 서울대도 되시고 또 판사가 되시고 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네, 아주 자랑으로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예, 뭐 다행히 부모님과 할머니도 다들 네.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네.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의 책무가 큰 직업이라 그쵸. 한편에서는 어머니께서 나중에는 아이고 판사가 괜히 됐나 보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걱정도 좀 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금촌 구민들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머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촌 주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위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우리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우리 금천구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큰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민 여러분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이부 질문은 이거로 마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머니 꼭 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뭐 올해 계획이나 이렇게 해 주실 말 계신가요?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네. 올해 우리 금촌 주민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뵙고 네. 생생한 말씀을 듣는 것이 저는 네.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네. 평소에 그 목소리를 저희가 잘 못 듣지 못하는 분들을 꼭 찾아내서 네. 그분들 목소리를 저희 지역 정치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 시작을 올해는 꼭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부 끝내면서 신청곡과 함께 듣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음악을 우리 PD님께서 엔딩곡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강우달님이라는 가수의 노래군요. 꼭 안아주세요. 네. 이 곡을 엔딩곡으로 들려드릴 텐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금촌 네. 주민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으면 서로 따뜻해진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곁에 계신 분을 꼭 안아드리길 권하며 네. 우리 금촌 주민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네.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닿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엔딩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방송에 참여해 주신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살기 좋은 행복한 금촌 만들기에 열정을 쏟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네, 책이상 기울여 주시는 책이상 어머님께 구민들의 기대와 또 응원을 제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게 파이팅 하십시오. 네. 라디오 금촌 애청자 여러분, 네, 입춘 되길 좋은 봄 기운으로 코로나까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새 봄 에너지가 널리 퍼지길 희망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또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과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 가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